연꽃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, 예. 그리고 아까 연잎밥을 살짝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예. 근데 진짜로 저도 이제 가끔 세차례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연꽃으로 밥을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틀린가요? 네, 틀리죠. 이 연잎밥에서 밥을 싸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잘 쪄진 연잎밥은 잘 상하지를 않나요? 상하죠. 예, 요즘 같으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에어컨 틀지 않고 이렇게 뜯어서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놓은 게 저녁에 쉬는 때가 여름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연잎밥 같은 경우에는 한 이렇게 40분 정도 잘 쪄놓으면 2-3일 정도 안 쉽니다. 이게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방송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막 일부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편하게 있습니다. 강강과 삼삼은 아주 어렵죠. 강강과 삼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